지금부터는 기회와 위기가 같이 공존하는 상황이고요. 저는 조금 한 1년 더 참아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다. 분위기가 현재 분위기는 조금. 네. 오늘 이제 증시 이제 이야기 또 여쭤보려고 하는데, 자, 코스피가 2200대, 뭐 코스닥 뭐 600 후반대, 오늘 증시랑 현재 한국 증시 좀 점검 한번 해주신다면 어떻게 네. 보실까요? 앞서 이제 모두 인사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지금부터는 기회와 위기가 같이 공존하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갑자기 아니 오늘 위기가 좀 세게 왔습니다. 어떤 위기죠? 뭐 잘 아시다시피 레고랜드발 위기가 지금 와가지고 네. 신용 경색이 상당히 크게 일어났어요. 네. 지금 채권 시장은 항상 여러분 그 재테크 하실 때 금리가 기본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금리는 채권을 통해서 발현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채권과 금리 시장이 지금 요동을 치고 있다는 건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는 네. 것이고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네, 좋습니다. 그 레고랜드는 지방정부잖아요. 네. 그러면 국가신용도와 동급인 그 수준의 등급이에요. 그래서 사실 레고랜드를 보고 네. 사람들이 돈을 빌려준 게 아니고 그 지방정부를 보고 돈을 빌려준 거거든요. 네. 근데 지방정부가 갑자기 디폴트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방정부의 디폴트야? 그러면 지방정부에 준하는 또는 그 이하단에 있는 신용을 쓰는 사람들을 다 못 믿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현상이 지금 어디까지 나왔냐면 한국전력은 거의 국가기관이나 마찬가지인 법인이거든요. 그쵸. 물론 적자를 그렇게 내는데도 주가가 안 떨어지는 이유. 뭐 20조, 30조 적자가 나온다는데 주가가 안 떨어지는 이유. 국가기관이니까 사실은. 국가가 대주주고 그리고 국가가 버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발행하는 채권이 지금 6%예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 그래도 믿지 못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은행이 망할 것 같지 않으니 은행과 국가기관 외에는 채권 발행이 거의 다 막혔다. 심지어는 이번 지난 한 주 동안에 일어났던 일인데 롯데그룹이면은 상당히 건실한 그룹이고 건실하죠. 그리고 또 캐시플로우가 그렇죠. 아주 좋죠. 무엇보다 짠 기업이잖아요. 짠 기업이고 제가 롯데에서 인턴십 했었거든요. 네, 아주 짠 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재무적으로 이상 없는 그룹으로 따지면 손가락으로 꼽히는 그룹인데 거기가 채권 발행이 안 돼요. 네, 그 상황이 왔어요. 네. 물론 이제 그건 이제 일파만파인데 네. 그 둔촌 주공단지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네. 그 조합이 7천억 롤오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너희들을 뭘 믿고 이렇게 된 거죠. 지방정부가 부도를 냈는데 너를 어떻게 믿어하고 경색이 됐죠.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여러 건설사들이 그걸 십시일반 내주기로 한 거예요. 자기 가지고 있는 캐시로 이렇게 넣어주기로 하는데 거기에 롯데건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 2천억 정도의 자금이 들어갔는데 여기 얘들도 자금 조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금 조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일파만파로 그 모회사와 지분이 관계가 엮여 있는 기업뿐만 아니고 지분 관계가 별로 안 끼어 있는 롯데카드나 이런 회사들까지도 롯데라는 이름만으로 지금 주가가 우장창 빠지고 채권 발행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못 믿고 이러면 갑자기 서로 다 못 믿는 사회가 되는 네. 거예요. 이게 왜 무섭냐면 자 은행의 BIS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쉽게 얘기하면 아주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BIS 10%라는 건 10% 가지고 10배 장사를 한다는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경색이 되면 10배짜리 시장이 경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사회가 일단 한번 경색이 되면 돈이 완전히 다 안 돌고 그러니까 모든 게 마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게 지난 2주간 아주 극렬하게 지금 나타났고 한국 그 채권시장에서 그게 나타났고 아직 그 여진이 다 끝나지 않았다. 네. 여기까지 지금 이 방송을 하는 시점에서 요 정도까지 해결된 것 같아요. 50조 플러스 알파 뭐 등등 해가지고 정부에서 돈을 많이 지원을 하겠다. 뭐 이렇게 수습을 하겠다라고 천명을 하니까 가장 안전한 집단인 은행 정도까지는 해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발행한 채권은 잘 팔려요. 지금 이 방송 나오기 전에도 우리 지주에서 네네. 발행한 후순위채는 발행이 됐거든요. 네. 근데 그 외에는 한전채까지만이에요. 지금 한전까지. 통신회사도 잘 발행이 안 돼요. 통신도 좀 안전한 회사죠. 통신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정해져 있는 비즈니스잖아요. 네. 갑자기 나 전화 쓰다가 안 써? 이게 아니잖아요. 항상 전화는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항상 정해져 있는 그렇게 위로 아래로도 크게 움직이지 않는 정해진 비즈니스를 하는데 여기서 발행한 채권이 소화가 안 돼요. 그런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들이 지금 한국의 위기 상황으로 지금 발생을 한 건데 수습에 들어갔고 네. 이게 이제 수습이 잘 된다면 다행인 것이고요. 그 외에 이제 이 덕분에
주식은 더 한 단계 더 떨어져서 그전에도 굉장히 쌉니다 했는데 아 이렇게까지 가격이 떨어질 수 있구나. 위기 비슷한 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가 좀 해결되는 게 지금 급하고 네. 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이제 그다음에는 미국을 또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변화 흐름들 하나는 네. 어떤 흐름들이 있냐면 반도체 주식들이 더 이상 잘 안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죠. 네. 왜냐하면 말이 돼? 더 나빠질 거잖아. 사실은 내년도 중반기쯤에 반도체 경기 최악일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주가가 더 이상 안 빠지기 시작해요. 그럼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다는 의미인 건가요? 선반영이 시작되고 있다. 근데 저희들 생각보다 선반영이 좀 빠릅니다. 우리가 거꾸로 돌려볼까요? 반도체 주식의 실적이 가장 좋았던 건 올해 2분기 즈음이에요. 실제 반도체 실적이 가장 좋게 나온 거는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1분기와 2분기에 걸쳐서 가장 좋았습니다. 근데 주가는 언제부터 빠졌냐면 1년 전부터 빠졌어요. 21년도 1월부터 빠지기 시작했고 그렇죠. 그때가 9만 네. 10만 간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파운드리로 약간 붐업이 돼서 약간 완전히 좀 과했던 부분이 좀 있었던 네네. 거고 그걸 빼더라도 거의 1년 정도 앞서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주가 선반영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건 스탠리의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보고서가 나왔고 그때 이후로 줄줄줄 빠졌고 작년도 2분기에 아주 전향적으로 DRAM Exchange라든가 트랜스포스라는 대만 쪽에서의 유통업체들이 전망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고요. 네. 1년에 걸쳐서. 근데 지금은 모두 안 좋을 거라고 보죠.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급 축소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면 반도체는 공급이 중요한 사업이에요. 네, 공급이. 왜냐하면 반도체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동그란 판을 우리가 웨이퍼라고 부르고 반도체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웨이퍼에 들어가는 전력은 항상 동일합니다. 항상 동일해요. 그러면 이 큰 웨이퍼에서 10개의 칩을 만드는 것과나 100개의 칩을 만드는 것과 전력 소모가 똑같다면 원래 우리가 반도체 칩 성능을 얘기할 때 전성비라고 표현하거든요. 가성비라고 얘기 안 하고 전성비라고 합니다. 네. 전력을 소비하는 데 따라서 얼마나 성능을 내느냐. 아무리 성능 좋아도 전력을 많이 소유하면 그렇게 썩 좋은 칩은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드렸죠? 그 웨이퍼에서 들어가는 전력이 한 판에 비슷하다. 그러면 10개를 만드나 100개를 만드나 비슷하다. 칩 하나당 성능은. 그러면 10개를 만든 걸 100개를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죠? 10배의 생산성이 그렇죠. 나온 거죠? 네. 그러면 그거 가격을 10분의 1로 받는 게 아니고 좀 높게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는 공급이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난 성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10개짜리 칩이나 100개짜리 칩이나 성능이 똑같아. 한 판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네.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걸 1000개를 만들면 네. 또 똑같아. 만 개를 만들면 또 똑같아. 그게 한 판에 그게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트랜지스터 집정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공급을 밀어내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어마무시한 양이 공급될 수 있어요. 돼지가 새끼 치듯이. 1년에 돼지가 새끼를 얼마나 칠까요? 진짜 많이 낳는다고 들었는데. 보통 낳으면 한 8마리, 10마리 낳잖아요. 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새끼들이 1년 안에 또 놓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네. 그런 것처럼 반도체는 공급이 나오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시장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공급이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근데 공급이 축소됐기 때문에 재고가 지금 엄청나게 많아서 재고가 난리 났다고 해도 네. 공급이 한번 줄이기 시작하면 이 재고 조정이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1년 정도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가는 벌써 반응하더라. 네. 좀 신기할 정도로 네. 저희가 생각해도. 그래서 그런 점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지금 지난번 제가 나왔을 때하고는 조금 다른 네.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야, 레고랜드바의 신년 경세, 이게 만약에 좀 더 심각해지면 네.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죠? 증시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네. 타겟이 되는 곳이 어디냐면 채권을 많이 발행한 주체고 채권의 금리가 높은 걸 많이 발행한 주체입니다. 그 어디냐면 결국 건설 현장이 될 거예요.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건설 경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분양을 계속해서 많이 하려고 했고 분양을 하려면 보통 자기 돈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남의 돈으로 금융을 일으켜서 하거든요. 그래서 뭐 브릿지론이라든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PF 이런 것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근데 이쪽에서 향후에 분양률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쪽의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근데 이런 사업장이 많은 쪽, 이런 채권을 많이 들고 있는 쪽은 위험해지거든요. 네. 그게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대형 건설사 중에 일부 PF가 많이 발행된 곳이 있어요. 그리고 이 PF를 보증해주는 게 예전에는 은행에서 보증해주고 시공사, 건설회사에서 보증을 해줬는데 이 비즈니스가 증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증권의 대체 투자이고 증권의 수익원 중에 하나가 됐었어요. 짭짤하게 좋았죠. 네. 근데 이거를 계속 좋았기 때문에 네. 꽤 많이 늘린 회사가 있습니다. 자기 자본 대비. 이 회사들이 유동성 경색에 시달릴 가능성이 아직 있다. 네. 이 상황이 악화되면 증권사가 몇 개 도산할 수도 있다. 아, 이런 상황이 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증권사 같은 이런 금융회사들이 도산을 하게 되면 캐피탈이나 이런 쪽이 뭐 저축은행까지도 있을 것이고요. 이게 이제 일파만파 여기가 문제가 되면 얘네가 안고 있는 뭐 또 다른 상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로 연계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이건 이제 중간에서 끊을 수 있는 수준에서 끊는 게 현명한 방법이죠. 근데 어쨌든 정책 당국이 지금 나서고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면 뭐 그럴 확률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 가능성은 있지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만약에 돈을 약간 지불을 받고도 수익을 못 내는 쪽이라면 오히려 이번에 조금 정리가 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살아남은 업체들이 더 좋아질 수도 있다. 어쨌든 뭐 돈을 지원받고도 약간의 어떤 신용 공유를 받고도 못 견딜 회사면 네. 너무 매정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그게 낫고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PF가 워낙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그 부분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반도체 주가가 이제 잘 빠지지 않는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삼성전자 좀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가 여기 네. 대표 기업인 거죠. 네. 삼성전자는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네. 캐퍼를 줄인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그 랜드플래시의 대표주자 중에 하나인 키옥시아가 30% 감산을 얘기했고요. 네. 그다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미세공정에서의 설비 증설을 반만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설비 증설을 줄이겠다고 했고요. 근데 삼성은 안 하겠다고 했는데 설비 증설 감소 이런 건 얘기 없었는데 그러나 결국에는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주가가 도대체 얼마나 선행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면 보통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작년도 코로나 때 막 전기 전자 제품 막 미친 듯이 날개 돋친 듯이 팔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반도체 품귀였고 우리가 자동차에서 반도체 품귀 됐던 거 잘 알죠. 그러니까 곳곳에서 반도체 품귀였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찍어내서 만들었어요. 네. 근데 만드는 쪽쪽 잘 나갔기 때문에 적정 재고 수준을 유지하면서 팔았는데 갑자기 올해 들어오면서 훅 수요가 죽어진 거죠. 갑자기 정말로 네. 그 생산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럼 갑자기 재고가 쭉 늘어난 거예요. 네. 근데 재고 전원 늘어나는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빨랐습니다, 이번에. 근데 이 재고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이 재고가 많은 한 가격을 다 못 받죠.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거 옛날에 뭐 가끔씩 반도체 경기가 너무 좋아서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것까지 팔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 1년이 지나면 구닥다리 되잖아요, IT 제품들은. 그렇죠. 반도체도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만들었는데 1년 동안 안 팔린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격이 계속 떨어지겠죠?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재고를 해소가 되어야만 실적이 개선되는데 지금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는데 최소한 몇 개월 이상의 시간이 분명히 필요할 거고요. 아무리 그 공급 감산을 해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한 1년 정도는 걸리겠는걸? 이런 생각을 어슴푸레 했죠. 정확히 몰라요. 그 부분은. 갑자기 이제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메타의 그 VR 기기가 네. 너무 잘 팔려. 네. 갑자기. 네. 그렇게 되면은 갑자기 수요가 갑자기란 말을 너무 많이 하네. 수요가 폭발하면서 안 팔리던 게 팔리면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네. 재고 소진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얘들이 감산한다고 하니까 주식을 하는 친구들이 이제 곧 끝이 올 거야 라는 생각을 벌써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모건 스탠리, 윈터스 커밍을 얘기했던 친구들이 이제 반도체 경기 바닥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를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다들. 저는 조금 한 1년 더 참아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다, 분위기가, 현재 분위기는 조금.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미국 얘기해 주셨는데 네. 11월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네. 제가 듣기로 중간선거 이후에 한 1년 좀 지나면 증시가 굉장히 좀 좋았다라는 얘기 있던데 실제 그런지랑 이번에는 좀 어떻게? 그럼요. 확률적으로 네네. 미국의 수십 년 그림을 그려보면 중간선거가 있었던 해는 시장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특별히 더 안 좋은 해고요. 그러면 끝나고 나면 일부 반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근원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네. 아주 재미난 변곡이 지금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증시각도 TV에서 매일 아침 미국 시장을 모니터하고 브리핑을 하잖아요.
매일 보면 서당계 3년이면 풍월을 넘는다고. 네네. 매일 보니까 보이거든요. 네네, 제가 채권 매매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에 돌아가는 게 다 보여요. 네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을 볼 때, 금융시장을 볼 때 금리 베이스로 모든 걸 보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의 채권 시장 동향들을 계속 꾸준히 살펴봤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상반기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채권 시장이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데 콧방귀를 끼는 거예요. 아이고 니들이 얼마나 하겠어? 안 돼. 이러면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또박또박또박 팍팍 올리기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쫓아가는 거예요. 금리가. 네. 아주 저금리 놓여져 있고 그래 금리 올려봐라 니네 이제 불경기야 이러면서 벌써 꽤 오래전에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가 역전을 시켜놨죠. 2년물 금리가 더 높게 너희 이제 불경기 오는 거야 라는 이런 확신에 찬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6월 달에 한번 패닉을 당하고요. 75bp 올릴 때 그 다음에 잠시 다시 강세로 접어들었다가 그 이후로 지금까지 완전 패닉의 도가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더니 지금은 좀 지나칠 정도로 채권 가격이 낮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년물 금리가 이제 콜금리보다 훨씬 높은 상태에서 계속 놀고 있구나. 그전에는 좀 낮게 움직였었는데 특별히 지난 2주간 더 심하거든요. 그런 흐름이. 이게 도대체 뭘까? 뭘까 했더니 중요한 인자 하나가, 요소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최근에 1번이 엔화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개입을 했죠. 한 시장에. 공격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계속 이렇게 꾸준히 엔화 환율이 약세로 올라가는 거죠. 환이 올라가는 게 약세죠. 이러다가 툭 한번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쫙 올라요. 그러다가 지난 주말에도 툭 떨어지고 어제도 바늘로 꼽듯이 툭 떨어집니다. 요럴 때마다 개입을 한 거예요. 개입을 하는데 얼마를 개입하느냐. 지난 주말에 대략 알려진 추측성 보도가 350억 달러예요. 50조가 훨씬 넘는 돈입니다. 한국 돈으로. 그거를 원샷 원킬 잠깐 떨어져 바로 올려. 그러니까 투기 세력들이 얘네 무조건 약세야. 한번 해봐. 뭐 이런 개념이야. 근데 이제 잠시 그 걔네들이 물량 쏟을 때는 당하는 거죠. 그때 샀던 애들은 단기적으로 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쏠려가지고 밑바닥에 팔면은 그 투기 세력들 이제 피토하고 이제 끝나는 건데 지금 스즈키 재무사항이 우리는 지금 투기 세력과 지금 싸우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350억 달러예요. 한 번 개입할 때 350억 달러예요. 지금. 그전에도 20조 정도 썼다고 했었고 근데 이번에 50조예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디서 돈을 조달하나요? 미국 국채 파는 거죠. 미국 국채 최대 보유자가 누구? 일본. 다음이 이제 중국. 그 뒤에 되어 보면 한국도 있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 미국에서. 바이백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바이백이요? 예, 바이백. 뭘 되사준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상황이 좀 안 되니까 우리가 되사주는 걸 고려하고 있어 하고 재무부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넷 옐런 재무장관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합니다. 시장을 중개하는 브로커 딜러의 능력이 시장 규모에 맞게 늘어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줄 사람이 없다. 국채 시장에 사줄 사람이 없다. 근데 파는 사람만 있는 거죠. 아마 중국도 미국 국채 조금씩 꾸준히 팔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조금씩 낮아지는 거 보면 미국 달러 보유가 중국도 팔지 일본도 팔지 일본이 근데 과거보다 상당히 공격적으로 팔지 그러면 채권을 지금 보면 브로커나 딜러의 능력이 시장 규모에 맞지 않다. 못 사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채권 시장이? 채권이 팔자가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금리와 가격은 반대잖아요. 10% 할인채는 만 원짜리가 9,000원, 5%면 9,500원, 금리가 높을수록 가격이 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던지니까 물량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떨어진 거죠. 채권 가격이 떨어져요.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는 오르죠. 금리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 최근에 또 장기물까지 오르는 거예요. 장기물은 안 올랐거든요. 왜냐하면 경기가 악화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장기물이 안 올라야죠. 근데 장기물하고 어제 단기적으로 2년물하고의 금리 격차가 뭐 50bp까지 나던 게 10몇 bp로 확 줄어듭니다. 0.1%대까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얘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물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던지는 사람이 있고 살 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바이백 해주겠다고. 재무부가 다시 대사줄게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금융조치들이 뭐 스탠딩 레포 뭐 이런 등등의 뭘 해주겠다라고 막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받아줄 체력이 없어요. 자 그러면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고 그다음에 그 인플레이션이 계속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이제는 금리 시장에서 채권 시장에서 지가 알아서 금리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파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얘네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주력으로 던지는 세력이 하나 더 있죠. 누굴까요? 미국 연준이에요. 6월 달부터 QT, 퀀텀틱 타이트닝을 시작했잖아요.
양적 긴축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900억 달러 최대. 예? 그거를 매달 지금 팔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 애들 팔지, 일본 애들 팔지, 중국 애들 팔지, 다 팔아. 사줄 애들이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 시장이 작으냐? 그건 아니에요. 미국 시장 큰 시장이죠. 받아낼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다 때려 파는데 가격이 오르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채권 시장이 완전히 뭐 분위기가 어떠냐면 6월 전에 있었던 그 자신만만하던 태도에서 네. 이제 완전히 패배자 느낌 나는 완전히 패닉에 빠져 있어요. 네네. 되게 재미난 얘기인데 네. 제가 1년을 지금 미국 채권 시장을 지켜보면서 야 채권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물론 주식 시장도 그랬습니다만 네. 채권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어땠냐면 정말 자신만만했군요. 애들이 채권 시장이 올라간다. 왜? 40년 강세장이었으니까. 80년 볼커에 의해서 콜금리가 20%까지 올라가고 보시면 뭐 이렇게 왔다라리 갔다리 하지만 40년 내리 내려왔어요. 40년. 그러다가 코로나 전에 이제 올라갈까 말까 고민하는데 코로나 터진 바람에 0까지 내려갔고 0이면 끝이잖아요. 금리가 0인데 뭐 더 이상 뭐가 있습니까? 마이너스 금리는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 유럽은 잠깐 했지만 거기까지 내려갔으니까 이제 위로 올라갈 일만 나오는데 진짜로 위로 올라갔는데 채권 시장에 참여하는 애들이 40년 강세장. 아버지 때부터 강세였어. 네. 영원히 강세인 거예요. 네. 채권시장 참여자 애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앞으로 강세가 될 거야 라고 믿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러던 그 믿음이 드디어 깨졌어요. 이번에. 아주 큰 변화입니다. 심리적으로 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채권시장에 그런 변화가 있으면서 이제는 받아낼 세력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빠졌죠. 자, 그럼 연준이 어떻게 행동할까? 네. 금리를 여기서 계속 올릴 수 있을까? 채권시장이 이상해졌는데. 부담스럽죠? 예, 우리나라 앞서 우리가 레고랜드 사태가 어떻게 연결되어진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네. 신용이 경색되어지면 일파만파하고 멀쩡한 애들까지 다 자빠져요. 우리가 이걸 봤어요, 한국에서. 영국에도 봤죠. 영국에서 봤습니다. 영국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감세해주겠다니까 영국 길트채라고 표현하는 그 채권이 투매가 나왔습니다. 10년물 금리가 막 하루에 막 얼마죠? 거의 막 순식간에 50bp 이상 올랐어요. 0.5% 이상. 그래서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연준에서 비둘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없어졌던 비둘기가. 옛날에 비둘기였던 분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죠. 네,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의 문제들이 자기네한테 부메랑으로 오는 거는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달러 is ours. Problem is yours. 이게 미국 연준의 태도였잖아요. 커런시는 우리 거고 문제는 니네 거야. 이렇게 얘기 했는데 문제가 우리한테 되먹임이 되는 상황들은 네. 이건 견딜 수 없거든요. 그러면서 딱 그 시점에 라이엘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 예. 그리고 패트릭 하커 총재도 그런 얘기를 슬쩍 하죠. 네. 그러면서 올해는 인플레이션이 6%, 내년은 4%. 그 후년에도 24년도에도 네. 연준 목표는 2%대는 안 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6%, 4%를 딱 얘기를 해요. 저 그럼 내년에 4% 가면 지금처럼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자, 그러면서 이 한 주 사이에 변화되는 상황들은 75bp 12월 달에도 금리 인상해야 되는데 네.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영어라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스텝 다운 가능성이 있다. 즉 12월 달에 금리를 그만큼 안 올릴 가능성이 있다. 75bp 안 올릴 수도 있다라는 네. 얘기를 했는데 그때 한번 시장이 환호를 합니다. 근데 그 기사를 쓴 사람이 지난 6월 달 모두가 50bp 한다고 하고 연준 인사들도 모두가 50bp 한다고 하고 블랙아웃 기간, 말 못하는 기간에 들어갔던 그 지점에서 네. 그 중간에서 더들리 연준 전 총재하고 더불어서 그 기자가 기사를 썼죠. 이번에 75bp 올린다. 그리고 75bp 올리고 시장이 난리 났잖아요. 그럼 뭔가 센 거지. 근데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자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기자는 영향력이 굉장히 센 기자예요. 네네네. 이 기자가 12월에 50bp 할지도 모르겠는 걸. 12월이요? 네, 12월. 11월은 75bp. 75. 12월 2일은 다음 주는 이미 정해진 거고 네. 다음번에 있을 12월 10며칠 정도 되죠. 12월 네. 그것도 원래 75bp 나올 거다 생각도 많이 했잖아요. 그게 이제 50bp에서 딱 나오면서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하는 거고 네. 근데 시장은 돈도 많고 지금 사실은 아무리 힘들어도 미국 시장은 돈도 많고 어떤 식으로든지 올리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좋은 얘기만 있으면 고개를 쳐듭니다. 근데 오히려 제가 그래서 요즘에 무슨 얘기냐면 변수는 미국 증시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도 변수다. 그러면 연준이 증시 올라오는 것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올 수 있어서 오히려 강경한 발언을 다시 할 수도 있다. 주식시장이 너무 오르는 것도 지금 상태에서 썩 좋은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앞서 채권 시장의 본질적 변화들이 조금 벌어진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준비하겠다고 한 그런 그 재무적 준비가 잘 돼. 바이백을 잘한다든가 무슨 뭐 은행들이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해서 국채를 사줄 수 있는, 그리고 국채가 유동성으로 인정받고 뭐 이렇게 이런 세상이 오면은 그대로 고 달릴 수 있어요. 채권이 소화되면. 근데 채권이 소화가 안 되면 미국 연준이 지금처럼 센 길을 갈 수가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 근본적인 두 가지의 의문이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세게 해야 되나? 금리 인상을? 이렇게 해서 누구한테 좋은데? 라는 것 하나하고. 왜냐하면 이 정도면 이제는 내년도에 미국 경제 좋을 수가 없어요. 5자가 보이는 이 상황이면. 그 다음에 이렇게 고원을 계속 할 것인지 여부. 이런 것도 상당히 의문이고요. 또 하나 이제 긍정적으로, 증시는 항상 긍정적인 걸 찾잖아요. 네. 증시는 이럴 거예요. 야, 이제는 보니까 5% 초반이면 끝인걸? 야, 이번에 75bp 올리고 나서 다음번에 75bp 또 올리면 이제 끝났네. 이런 생각을 하죠. 연말에서 4.75% 보면 더 올릴 거 없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르려고 할 거예요. 미국 주식시장은. 근데 이제 그때 되면 앞서 잠깐 얘기 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고민이 있죠. 야, 기준금리 5% 근처에서 무슨 사업이 될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가격이 적당한 가격이냐.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항상 제가 금리를 베이스로 재테크와 금융시장을 생각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 국채는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채권입니다. 맞죠? 네. 우리가 이것을 일컬어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위험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무위험 자산 수익률이 얼마예요? 4.5%예요. 그쵸? 그러면 지금 3년물은 4.5가 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네. 그러면 장기물은 그렇게 안 올라갔지만 5% 내외의 무위험 수익률이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럼 어디다 투자해야 합니까? 주식에 하긴 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무위험 자산 하면 되는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연평균 수익률 5% 안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5% 좀 넘을 거예요. 그런데 무위험 자산 5%? 이건 챙기고 가야죠. 그렇죠. 이건 챙기고 가면, 그러면 과연 위험 자산에 어느 정도 포지션을 가져야 될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하는 콜이지만 예전 같은 랠리? 네. 과연 가능할까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기업들의 자금 조달 상황들도 시간이 갈수록 경색이 될 것이고. 네. 뭐 그런 걸 따져보면, 그다음에 그 이자 보상 배율에 하는 돈을 빌렸을 때 그 이자를 다 갚지 못하는 기업들도 점차 많아질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미국 경제는 확실하게 꺾이는 상황들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점장님도 지금 내년에 경기 침체 예상하시는 건가요, 미국에? 아, 그건 금리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리를 기초로 모든 걸 생각해라. 네.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무위험 자산이 4.5에서 5%가 되면은, 네. 회사채 금리 몇 프로 될까요? 10% 될 거예요.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10% 언더 나온 애들은 적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돈을 빌려서 사업하는 애들은? 그러면 누가 흔쾌히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 그 사업을 하겠습니까? 사업체가 그 이상 되는 애들은 버티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애들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러니까 경기가 활성화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경기라는 거는 결국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통화의 그 유통속도지 않습니까? 네. 내가 너한테 주고 너가 쟤한테 주고 이렇게 돈이 돌고 돌고 돌고, 돈이 돌고 돌아 돈인데, 돈이 잘 돌아야 경기가 회복이 되는 건데 돈이 안 돌기 시작하죠.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면. 그러면 경기가 좋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4.5에서 멈추든 4.75%에 멈추든 5%에서 멈추든 근본적인 고민은, 그게 그럼 낮은 금리니? 아니죠. 아니죠. 낮은 금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금리에서 그럼 모든 기업들이 활성화되고 잘 될 거니? 라고 물어보면 아니겠는 걸 하면 자연스럽게, 네. 그 금리에선 좀 어렵겠구나. 근데 주식시장은 또 좀 다릅니다. 앞서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경기는, 네. 저기 반도체 경기는 내년도 중반쯤에 제일 나쁠 것 같은 느낌이죠. 근데 주가는 다 땡겼다. 웬만큼. 오히려 지금 안 빠지잖아요. 네. 그거 똑같습니다. 주식이 먼저 빠졌죠. 네. 내년 경기가 하강이야. 근데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려. 네. 그 다음 소위 말하는 피봇, 금리를 낮출지도 몰라. 네. 지금 뭐 스텝다운부터 피봇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그러면 주식은 어떻게 될 거냐? 움직일 수 있죠. 그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제가 또 욕먹는 얘기를 해야 되나? 제가 테슬라가, 네. 예전에 1200달러 갈 때 제가 정말 테슬라 유튜버들한테 욕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비싸다고 하셨군요. 네, 비싸다고 했거든요. 이거는 영업이익률이 80% 증가한데 이거 영속적으로 이게 가능한 지수가 아닌 것 같은데요?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은, 기업이 잘하는 것과, 네. 주가가 시간이 똑같이 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절대 이거는 분리될 수 있어요. 항상. 네. 예, 항상 분리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테슬라 주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지금, 네. 반토막이 났고 막 더 빠질 것 같아요. 근데 기업은 잘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회사는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금보다 시간 회사가 좋아질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사람들은 야 이게 진짜 본격적으로 빠지나 보다 생각하지만 그때쯤 되면 오히려 회사는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주가는 빠졌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주가가 좋아질 수 있는 뭐 그런 거가 나오니까 항상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뭐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다? 네. 주가가 안 좋다? 네. 그러니까 이꼴로 시점상 이꼴이 아니다. 아닐 수 있다. 이꼴이 아니다.